맛있어. 아, 밥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 하루 종일 고대 보이지만 아, 자식들 먹일 생각에 마음만은 즐거운 김장날입니다. 예쁘게. 아, 맛있어 보여 정말. 뱃속이 출출해질 무렵. 이게 뭘까, 어미? 어미. 아이고. 어미. 노랗게 묻게 황금빛이 도는 고구마. 김장하는 날 이거 빠지면 또 너무너무 섭섭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고구마 꼭 먹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 계속 힘내고 김장 담죠. 정말 맛있겠다. 아유. 아유, 가보. 김치 어떤 거야? 이야, 이건 정말 환상의 궁합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고구마가 김치 속에 나트륨을 빼줘서 혈압도 낮춰주고 찰떡 궁합이래요. 이거 어떻게 옛날에 아셨을까요? 그게 같이 드신 건 오래됐잖아요. 당신들의 네. 아, 지혜입니다. 응? 웬 버스를 이렇게 가요, 언니? 야, 우리 순창이 응. 고추도 엮고 김장이 무궁해라 저 서울 네. 도시에서 김장 네. 체험으로 많이 와요. 김장철이면 줄줄이 이어지는 버스 행렬. 이곳 김치 맛을 못 잊어 매년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네요. 김치 한입 먹으면 어떻게 되시는데요?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저렇게 말이죠. 몸이 들썩거리죠. 김치춤이라고 해서 또 한번 재개화 시켜볼까요? 진글진글하게 하시면 수고하셔. 우리한테 김장면서 징글징글하다고 하면 안 돼. 야. 가족을 위해서 1년 먹을 양식인데. 야, 그 남편이 이렇게 탄장이가 사주셨구나. 예로부터 농경지가 넓고 물이 충분해서 곡간이 늘 풍족했던 이곳. 그 덕에 마을 분들 인심도 아주 넉넉들 하셨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뭐 하셔요 지금? 굴때 묵고요 이제. 예. 네. 굴 떼시려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누님이 바치려고요. 아유. 사람한테만 인심이 넉넉한 게 절대 아니고요. 다 왔네. 그새 배고플까 누렁이 간식부터 챙기십니다. 손은 자식이죠. 그렇지. 농가의 자식이에요. 네. 나무도 착 해다가 이렇게 딱 쟁여놓으시고 아버님. 경도지요. 경도. 경도 소 경도 들고. 네. 소 고기 맛도 조금 낮고 좋고. 어, 이렇게 또 고기 맛을 해요. 또 굳이 맛을. 옆에서 또. 키우시다가. 좀 앉아보시오,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소를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 몸에 그냥 봐라. 응? 몸에 그냥 봐라, 소를. 몸에보다도? 응. 체중 안 풀리면 안 풀렸다고 뭐라고. 손잎 같은 거 안 풀리면 생활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아. 이제 좀 뭐라고, 이제. 네. 그래. 진짜로 뭐라고 하면 게 아니라, 네. 이제 속으로는 좋아도, 네. 네, 겉으로 뭐라고 하죠. 근데 언니를 더 좋아하는 건 맞아?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 많이 이랬다 저랬대야. 매번 여물을 끓이는 게 번거롭지만, 기름값 아끼고, 방도 딸려. 해지고 맛있는 밥 먹으니 소도 좋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죠. 많이 찍으라. 정성이 들어간 염을 먹고 자라선가요? 우리 누렁이 아주 얼굴만 훤합니다. 밥도 아주 아버님, 잘 먹죠? 소비 1년 동안 키워갖고 팔면은 당분간 소고기 안 잡혔겠네 아버님? 아니 그 소는 안 먹어도 다른 고기는 못 먹어. 그리워 아버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순창은 또 한우가 질 좋기로 아주 유명. 아, 맞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상에 시상에 여기 고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예 여기 저 소가요. 예. 이 순창 국내 소라 그랬습니다. 아 이거 가격도 싸겠네 아버님? 예 엄청 싸죠. 저 가격 한번 보세요. 이야 어이구야 가격 되게 싸다. 정말 착한 가격. 소비자에겐 저렴하게 판매하고 600g에요? 한우 생산농가는 품질에 따라 제값 주고 구매하니 이것이 윈윈 전략. 그렇죠 600g 가격이요. 예 한국인의 네. 저 정도면 아. 저희는 생산농가한테 등급이 잘 나오면 1등급은 플러스 500원 오. 원뿔은 플러스 1000원 아, 원뿔뿔은 플러스 1500원씩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명품 한우 나왔어요. 명품 한우입니다.